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지대표입니다. 자, 또 이제 겨울철에 또 필요한 차 SUV 모델 4륜구동 들어갔죠? 색상도 정말 좋아요. 화이트 컬러. 요 차량도 화이트 컬러 많지가 않은데 요 차량도 또 추가할인 착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번 주에는 약간 제가 추가할인 느낌으로 싹 좋은 차량들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 밖에 또 매물들 제 홈페이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오늘 또 이제 일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 다들 고생을 하셨고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출근 길에 업무를 빼고 이 차량을 보러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여러분들의 눈과 가슴을 약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준비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투아렉 차량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투아렉 라인업 중에 요 정도 프로필, 요 정도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은 단언컨대 처음입니다. 금액까지도 국산차 SUV 정도면 요 차량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투아렉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작!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폭스바겐에서 가장 좋은 SUV, 가장 좋은 승차감, 가장 좋은 옵션을 만들어낸 폭스바겐의 투아렉 차량 준비했고요. 투아렉이 사실 중고차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신차 판매 금액대가 굉장히 좀 고가 라인업, 약 한 8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판매를 했는데 고금액이면 사실 동급수로 살 수 있었던 차량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 완성도 면에서는 정말 완벽한 그런 차종이고요. 중고차로 구입하기 굉장히 좋은 차종이긴 하지만 매물이 사실 좀 귀해서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딱 프로필 들으시면 와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금액까지도 좋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4년 8월 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7만 7천 키로. 아마 동급 대비 유족계 적은 키로수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리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받았고요. 사고유무도 완전무사고. 완전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폭스바겐 투아렉 3.0 V6고요. TDI 블루모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국산 SUV 구입할 수 있는 2천만 원 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폭스바겐 투아렉 지금부터 외관실내 함께 하시죠.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폭스바겐의 투아렉 일단 첫 번째 색상이 대박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이트 색상 뭐가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폭스바겐 투아렉 라인업 중에 이 화이트 색상은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대부분 은색 계열, 남색 계열, 검은색 계열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차종 일단 화이트 색깔로 정말 깔끔해 보여요. 자, 두 번째, 연식 대비 키로수가 약 7만 키로대, 정말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죠. 또한 그런 매물 자체는 또한 쉽게 만나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급수로 비교할 수 있는 매물 X5, 뭐 ML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봐도요 요 정도 컨디션에 요 정도 스펙에 가격 2천만원 중반대면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동급 스펙에서는 거의 3천만원 중반대가 가야 돼요. 근데 뭐다? 1천만원이 더 저렴하잖아요. 자, 헤드라이트 상태를 보여주시면 지금 정말 깔끔합니다. 헤드라이트 상태가 약간 우유빛깔처럼 정말 깔끔하고요. 안쪽에는 이제 순정 LED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가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 더 예쁘겠지만 이 화이트 투아렉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 앞쪽 디자인도 좋고요. 옆쪽 라인을 딱 봐도 차량이 굉장히 좀 크죠.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량 중에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SUV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도 굉장히 좀 사이즈도 크고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기본 풀타임 4륜 구동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는 금호 타이어 적용을 해놨고요. 트레드는 약 한 4, 50% 정도 이렇게 잔량 남아있고요. 휠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자,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구매해서 후회한 차, 만족했던 차량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이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보다는 만족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 거예요. 왜냐면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승차감,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사실 뭐 하나 빠지는 게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뒤쪽에도요, 이제 이렇게 사이드에 커튼까지도 들어갈 거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좀 여유있고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디자인 어떤가요? 딱 봐도 약간 구매 욕구가 좀 땡기는 SUV예요. 예, 그리고 요즘 사실 좀 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중고차지만 3천만원, 4천만원 대면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가격대가 2천만원 중반대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고요. 또 V6 6기통 차량이죠. 전동 트렁크 포함되어 있고요. 예, 뒷좌석 공간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넓죠? 아주 예, 여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14년에 약 7만 킬로 주행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2,590. 금액 좋죠? 2,590 화이트 투아렉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실내 이 엔진 상태 정말 좋습니다. 와, 뭐 3000cc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 소음도 너무 깔끔하네요. 자, 도어 쪽 보여주시면은요, 일단 이 도어 쪽에 도어 락 잠금 장치 하고요. 왼쪽에는 이제 메모리 시트, 그 아래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포함을 하고 있겠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지원합니다. 키로수가 이제 77,000km, 굉장히 짧죠? 왼쪽에 이렇게 블루투스, 우측에는 이렇게 대기판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여주셔도요, 시트 뭐, 워낙 아주 관리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상단에는 블랙박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 공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버튼 누르면 360도 어라운드 뷰 버튼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후방 카메라 왼쪽에 360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요, 이제 뭐 오토 에어컨 버튼들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포함하고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가능하죠.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VDC 기능, ISG 기능까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만 킬로대 투아렉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의 투아렉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590만원입니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